안녕하세요. 꿈보다 해몽의 시즌 2 미니타로의 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7월 달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7월 달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오늘 타로를 통해서 함께 힐링을 하고자 하는 사연자 두 분이 선정되셔서 오늘 꿈보다 해몽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꿈보다 해몽 풀이 하기 전에 우리 7월 달 운세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7월 달 운세. 자, 볼게요. 자, 카드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타로는 타로일 뿐. 어쨌든 이 카드는 하나의 어떤 그냥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하시고 좋은 기운 가져가시되, 제가 뽑은 7월 달의 기운은 어떠냐면요. 지금 동결이 보여요. 이 카드 내용처럼. 동결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금 운용이 되게 빠듯하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경제, 무역, 수출, 아니면 어떤 통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출은 되게 많거나 아니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거나 자금 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해 주시거나 만약에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어떤 그 해법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전국에 있어서의 어떤 서로가 꽉 막힌 정세, 그러니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시발점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도 시작해서 미국, 중국 모든 부분이 얽히고 설키고 있다 보니까 쉽게 풀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7월 달에는 소비 아니면 경제, 경영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는 그런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메인이죠. 오늘 저희 미니 타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하는 분의 이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자 한번 제가 읽어 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연의 그 별명은 토리님이라고 하십니다. 많이 들어본 그 별명인데 많이 귀엽고 이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토리님의 연령대는 50대이고 소속은 창업 준비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경영을 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미니타로와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은 처음 해보는 투자는 해도 될까요? 공매 사이트에서 16회 유찰된 매물을 발견해서 자료 확인 중인데 서류엔 임차인이 없고 세금 등의 채권만 있어서 사도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고민을 넣어주셨습니다. 무경험자의 첫 투자가 괜찮을지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말씀에서도 되게 전문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타로 보지 않더라도. 자, 일단 타로 보는데 사연자분의 에너지를 먼저 보면 어떤 키워드나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사연자의 에너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떨까? 한장 뽑아볼게요. 사연자분한테 답이 있다고 합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는 지금 모든 능력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모든 능력을 내려줬는데 지금 겁이 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타로를 지금 살짝, 그래도 내가 이렇게 처음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타로나 아니면 그 기타 아마 다른 분들, 경험자들 많은, 서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하늘에서는 답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의 기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운 한번 볼게요. 장기전이라는 거죠. 쉽게 가거나 단기 투자는 아닙니다. 다섯 장 뽑아보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카드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토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되게 일 처리도 되게 잘하시고 야무지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일 말고도 지금 해결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버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는 교류, 무역, 활동적, 그 다음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계속 활동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돈이 나가든 뭐가 되든지 간에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보이는 에너지, 우리 토리님이 느끼는 에너지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되게 갈등이 느껴지세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게 갈등이라는 부분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평행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갈등이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신경을 또 쓰시는 거 아니면은 그 부분을 처리해야지만 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선생님은 자생력이 있어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관점,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그런 그 보신 어떤 명분 뭐 이런 어떤 그 관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부담은 안고 가셔야 되겠죠? 부담은 안고 가시되 이 부분은 오래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단기 전에 딱뭐 고객 우리 토리님께서 투자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 투자로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근데 주변 정리가 지금 필요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야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힘이 났는데 주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또 그만큼 미칠 수도 있어서 괜히 투자했다가 막 마음이 막 걱정되고 막 힘들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투자했을 경우에 결과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투자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까지는 갈것 같은데, 하려고 시도는 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계약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드에서는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주변 정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도피 같은 어떤 행동이신 것 같으세요. 좀더 신경 쓰시되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카드로 봤을 때에는 시도는 하겠지만 체결은 안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거 봐도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되면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카드로는 카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토리님께 될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로는 타로일 뿐이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 순전히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정리, 인간관계, 주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자분 넘어갈게요. 두 번째 분의 별명은 순둥이라고 하십니다. 순둥이. 네, 연령대는 40대이시고요. 네, 소속은 회사원이라고 하십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누고 고민이 어떤 부분이시냐면, 직장을 경력직으로 들어가다 보니, 직장 동료들 사이에 텃세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그 텃세가 오래되다 보니, 여기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도 실직을 하게 되어, 그냥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건지, 아님, 참고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타로 마스터님, 당신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순둥이님도 한번 에너지 한번 볼게요. 어떤 에너지인지. 그리고 많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타로 먼저 보겠습니다. 1년 동안 텃세.
어떻게 참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내공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자, 순둥이님의 에너지 한번 볼게요. 아, 이 텃세, 이 부분은,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자존심이 되게 강한 분이세요. 이 자존심이 되게 강한데, 자존심이 강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존감이 더 떨어져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무도 텃세를 부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신창이가 되시는 거예요. 기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존감이 높잖아요. 다 무시하셨을 거야, 아마. 텃세를 부리든지 말든지 내가 여기 온 목적, 내가 여기서 해야지만 되는 일, 거기에 대한 힘이 많이 붙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다 서로 좋고 좋자, 항상 좋아야지만 되고 뭐 해주고 하면서 선생님 걸다 뺏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본인이 목을 조르는 어떤 그 자존심 상해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 불상사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순둥이님, 그만두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비죠. 이 고비 잠깐 넘기세요. 그냥. 예, 고비 어떻게 넘기냐? 숨만 쉬면서 버티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지금 거의 나락으로 갈것 같지만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 마음을. 선생님은 완벽하고 일 처리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일 잘하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 정작 우리 순둥이님이 되게 많은 의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의식이 나한테 다 화살이 되고 상처가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터스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은 또 잘하세요. 그리고 자, 우리 순둥이님한테 해결의 실마리 도움이 될수 있는 귀인 나타나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되 여기 보면 전생에가 나와요. 이 순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만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당신이 그 전의 상황에 오히려 반대 어떤 누군가한테 빚을 졌던 적이 있었다. 이건 대신 갚아야지만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아, 내가 왜? 라고 하는 것보다, 아, 내가 갚아야지만 되는 일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라고 하시면서 일을 하시되, 일을 하셔도, 모기가 잡았다. 일을 하셔도 되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만두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다 해결한다고 봅니다. 일을 참 잘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지금 자존감 회복이 필요하니까 맛있는 거 드시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 자기를 위한 시간 꼭 가지세요. 그거 없으시면 절대 안 되고, 딱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분 실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상태만 봐드릴게요. 그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힐링이 되실지. 우리 남편분 어떠실지, 곧 직장을 얻으실지 볼까요? 네, 곧 취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슬퍼하실 수도 있겠지만 곧 취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새로운 운을 또 갖는다고 합니다. 예, 잘 해결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도 그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 자, 힐링하시고 자기 위한 시간 꼭 가지세요. 그만두냐 마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 기분을 업시키고 자존감을 업시키자. 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7월달 그리고 앞으로의 그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힘드시면 또 연락 주세요. 순둥이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7월달 우리 그 꿈보다 희망 시즌 2 이렇게 우리 두 분의 사연자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타로도 타로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있다면 그 답을 쫓는 힘,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극적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